No. Mm -hmm. 안녕하세요.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멀티툴은요, 어, <laughs> 어, 중국 생산 제품이 되겠고요. 어, 전동공구회사로 유명한 어, 미국의 두알트 사에서 어, 생산한 어, 중국 생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명은요, 두알트 어, MT16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 예쁜 패키지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예, 예, 16가지 의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뭐, t 는는 아, 제 추측인데 멀티툴의 약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 리미티드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한된 지역에서 AS가 되는가 봐요. 예. 예, 아주 이쁜 어, 얼 r t 고유 노란 색상의 어 이런 어, 브랜드명이 적혀 있고요. 예, 제품도, 이렇게 핸들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 16가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어, 우선, 어, 스프링 액션 플라이어가 되겠고요 예. 리턴 기능이 있어서, 어, 사용하기에, 어, 아주 편안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어, 플라이어의 맨 끝부분, 끝부분은 어, 집게 역할을 하는 어, 니들로우즈 플라이어가 되겠고요. 예, 굉장히 가는 어, 니들로우즈 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은 나사나 볼트 같은 것을 풀수 있는 레귤러 플라이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 철사나 와이어 같은 거를 절단할 수 있는 와이어 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 우선 사이즈를 재보면요 음, 접혀 있는 상태에서는요 어, 약 어, 88mm 정도, 예, 어, 90mm가 좀안 되는데 어, 생각보다는 길이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보기보다 굉장히 어, 두께가 굵고 어,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무게는요. 예, 209g. 예, 어, 200g이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어, 플라이어를 폈을 때, 어, 뺄수 있는 틀은 아무 툴도 없습니다. 예, 이쪽에 양각으로 두알 틀하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예, 반대쪽도 같은 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립감은 굉장히 좋은데요. 어, 이 부분이 근데 어, 이게 플라스틱 부분이라 약간 파손에 취약할 수 있다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 손은 굉장히 편안하고 그립감은 좋습니다. 어, 가격은요. 배송비 한 4,000원 해 갖고 어 4만 1천원 정도, 그 정도의 구입을 했는데요. 어이 제품을 구하 구입하게 된 계기는 어, 이 제품이 2014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 벌써 한 10년 전이 되겠죠. 어 그래서 당시에 어 지금은 뭐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색상도 그런 노란 컬러로 어, 핸들을 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품이 이뻐 보였고요 어, 근데 문제는, 어, 제가 옛날부터, 그리고 또, 뭐, 중국 생산 그런 걸 떠나서, 저도 뭐, 듀얼트 전동공구 몇 가지가 있는데, 성능이 듀얼트가 전동공구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 그래서 멀티툴은 어떨까 해서 구입을 했 할까 생각했는데, 어, 옛날에는, 이 제품 출시된 2014년도, 뭐, 15년 그때 제가 구입하려고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비쌌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도 한 4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당시만 해도 어, 지금은 한 7, 8만 원 하지만 레더맨의 이 그래도 제일 가성비 좋은 레더맨 어, 이런 리브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도 한 4만 원 정도에 제가 구입한 걸로 기억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정도로 레더맨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가격이라, 어, 엄두를 내지 못했었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었는데 어, 요즘에 보니까 뭐 중국산 멀티스톨들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어, 거 4만 원 정도면은 뭐 싸지도 않지만 크게 비싸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어, 그리고 당시에는 비싸게 느꼈지만 어, 옛날 가격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햄에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예, 제품이 성능을 떠나서 어, 굉장히 이런 노란 색상이라든지 이런 컬러가 이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 플라이어를 편 상태에서는요. 뭐 아무 툴, 뺄수 있는 아무 툴이 없고요 어, 플라이어를 접고 플라이어를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모든 툴들을, 내장된 툴들을 바깥쪽에서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어,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직 다안 나서 <laughs> 목이 좀안 나오는데요.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선 이쪽부터 살펴보면요. 아 플라이어를 편 상태 무게를, 아, 아, 길이를 아까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예, 플라이어를 폈을 때, 길이는 어, 약 14.5cm 정도 어, 일반적인 어, 멀티툴들의 보통 한 16cm 정도 그 정도 하니까 한 1.5cm 정도 어, 풀사이즈 멀티툴들보다 조금 어, 작은 크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이요좀 어, 두껍기는 한데 그래도 손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어, 두께도 두께가 좀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요. 어약 20m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014년에 이 제품이 나올 당시에 모티브가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이 가성비 좋은 거버 서스펜션을 어, 모티브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거버 서스펜션도 어, 마찬가지로 모든 툴들을 이렇게 바깥쪽에서 뺄수 있었는데요. 예, 서스펜션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제가 현장에서도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고 좋은 제품인데 어, 이러한 제품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가격이 당시에 거버 서스펜션이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 오히려 서스펜션보다 비싼 그러한 제품이었고, 그리고 멀티툴 전문 회사가 아니고 전동 공구는 잘 만들지 몰라도 멀티툴은 또 어,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어, 그렇게 시, 어, 이런 성능이나 그런 면에서 신뢰할 수 없어서 어, 구입을 못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쪽에는요, 음, 콤보 엣지형 나이프인데요, 예, 하프 서레이션이 포함된 어, 나이프가 되겠습니다. 예, 이쪽은 서레이드 있지. 이쪽은 민날 나이프가 되겠는데요. 어, 제가 볼 때는 뭐 성능이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날로 어우 괜찮았네요. 예, 샤프닝은 되어 있는데 예어 이렇게 밑날 부분이 짧아서 그렇지만 성능에는 크게 지장 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냥 무난한 어, 그런 성능인 것 같고요. 음 서레이션 부분은 이런 끈 같은 걸로 예예어 무난하게 어, 끈 같은 것도 어, 절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요 나이프에만 락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프가 커버 서스펜션도 마찬가지지만 어 이런 단점이 서스펜션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날 길이가 짧아 가지고요 어 그런 면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전체 날 길이는요 어, 뭐 5cm가 채 안되는 것 같은데요 서스펜션은, 예, 서스펜션은, 선날 길이는 5cm가 좀안되도 그래도 좀, 어, 요런 부분이 있어서 더 길어 보이는데, 어, 요런 날 길이가 좀 짧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틀은요, 칼라레마 라이너락이, 어, 적용되어서요, 접으실 때는, 사용 중에는 접히지 않고요 접으실 때는 라인 아락을 제끼고 이렇게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툴은요 어 이게 네일릭 방식인데 요 두번째 툴을 빼기가 힘듭니다 요 상태에서는 예 어, 그래서 그런 점도 단점인데 요쪽에는 2인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인치 룰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는 어, 나무나 어, 금속을 연마할 수 있는 어, 파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어, 툴 빼기가 굉장히 불편한데요. 어, 이 툴들을 빼기 위해서는 이쪽 바깥쪽 툴부터 빼야 <laughs> 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 이쪽은 캔 오프너 겸 어,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 어, 병따개 및 와이어 스트리퍼, 그리고 어, 중간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 있습니다. 어, 한 10년 전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도 중복되는 일자 드라이버들이 많은데, 어, 뭐 그때 시대가 그랬으니만큼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또 일자 드라이버 인데요. 예, 큰 일자 드라이버. 예, 라지 일자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무엇을, 틈새를 제낀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쪽은 레냐드링. 예, 분실방지를 위한 끈, 끈이나, 어, 고리 등을 걸을 수 있는 레냐드링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쪽은, 어, 십자 드라이버. 어, 십자 드라이버가 이게, 어, 브랜드는 듀얼트라고 하지만 어, 중국 생산에다가 당시에 중국 제품들이 그렇게 기술력이 좋지 않을 시절이라 그런지 어, 저가형 제품 같은 데서 옛날에 이런 모양의 십자 드라이버가 많았었는데 성능이 진짜 좋지 않거든요. 어, 제가 예를 들어 보이면 어, 이거 옛날에 한 7, 8년 전에 다이소에서 5천원에 구입한 멀티툴인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십자 드라이버랑 똑같습니다. 예, 이 어, 제품 제가 집에서 간단한 작업도 쓰고 있는데 5,000원 치고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인데요 <laughs> 예, 형태가 똑같은 그러한 14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런 저가형 모델에 들어있는 물론 뭐한 10년 전이라 이해는 하지만 어,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어, 이런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이제 형편없나 이런 십자이 드라이버가 들어있다는 것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위가 들어있습니다. 어, 이 가위는, 예, 좀 튼튼해 보이긴 하는데요. 성능이 어떤지. 예, 근데 이 스프링이 굉장히 탄성이 세서요. 손이 좀 아프거든요. 여기 자국 생길 정도로. 어. 예, 뭐 절삭은 됐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가위질도 힘들고요. 가위의 날 자체가, 엣치 자체가 아주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가위질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끈 같은 거절단할수 있는지. 예, 이 절단 못하네요. 예, 제 느낌 그대로 가위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예. 어, 옛날에 별로 성능이 좋지 않은, 그러한, 어, 가위가 포함된 것같고요 예, 어쨌든 디자인 하나 보고 구입한 제품인데, 역시나 10년 전 중국 생산 제품이라, 어, 성능 면에서는 크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부분들이 플라스틱이라, 어,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내구성에도 어, 취약할 것같고요 예, 파손에 아주 좀 유의를 해야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저도 사용을 안했는데 플라이어가 끝이 흔들, 흔들거려 가지고 유격이 있습니다. 예, 이런거 절단을 할수 있을지.. 전선 인데요. 예 절단은 되는데 <laughs> 어, 그래도 유격이 있어서 어, 내구성 면에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구요 예 그렇습니다 어, 지금은 이 제품이 4만원 그래도 별로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더맨 레브도 4만원 하던 시절이고 거버 서스펜션도 어, 3만원 정도 하던 시절이라 그때는 어, 4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 엄청 부담스러워서 어, 이뻐서 갖고 싶었지만, 구입하지 못하다가, 어,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레, 레더맨 레브 같은 것도 뭐, 한 7, 8만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거버 서스펜션도, 어, 지금도 뭐,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도 뭐, 한 6, 7만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은 4만원 그래도 크게 비싸다는 느낌이 이상하게 들지 않아서, 아,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중요한 점은요, 여기 있는 내장된 이런 겉에 스케일 자체는 뭐 노란색이고 이쁘지만, 내장된 툴들이 강제 같은 게 이, 음, 패키지 포장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 딱이 5,000원짜리 옛날에 다이소 멀티툴에서 트 구입한 이러한 질감의 스테인리스를 사용한 것 같아요. 여기 내장된 모든 툴들이. 그래서, 어, 제품 자체가 굉장히 저가형 자재로 만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출시한. 물론 이제 브랜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브랜드가 듀얼터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뭐 전동 공구에서나 알아주는 거지. 어, 이런 어, 중국산 저가형 멀티툴에 이런 좀 그때 당시에 비싼 가격에 출시를 해서인지 몰라도요. 어,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입한 것도 이거 아마 옛날 제품일 거예요. 지금 뭐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비싼 가격 때문에 팔리지 않아서 그 남아 있는 재고를 제가 구입하게 된 경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어, 오랜만에 멀티 툴 리뷰 해 봤는데요. 예.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은요. 어, 디월트 MT 16 모델이었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